여러분, 제가 저번에 가방 추천 영상 올렸던 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방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질바이지 스튜어트랑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질바이지 스튜어트 가방들은 평소에도 자주 착용을 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20대 초중반 분들, 대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가방들도 청바지나 원피스처럼 진짜 데일리룩에 편하게 매치하기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이게 마롱 단독 기획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기획전 관련 내용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질바이지 스튜어트의 랩 숄더백입니다. 아이보리, 블랙, 그레이, 핑크까지 총 4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랩 숄더백이 도시락도 챙기고 아이패드도 넣기 정말 딱 좋은 사이즈라서 제가 본업인 선생님으로 출근을 할 때 가장 자주 메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게 바리바리 짐이 많은 대학생이나 직장인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백으로 여기에 노트북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맥북 13인치인데요. 요렇게 넣으면 이 마그네틱이 닫히지는 않지만 요렇게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실기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 캥거루 주머니처럼 제가 크로스로 편하게 메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꺼내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1박 2일 여행 짐을 싸기에도 수납력이 되게 짱짱하고 열고 닫기 편한 버클 클로징 타입으로 활동성이 되게 편리해요. 내부에는 지퍼 타입 포켓이 있고요. 이게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리사이클링 나일론 소재로 중앙에 질바이지 스튜어트 로고 웨빙 스트랩이랑 이 금속 바 장식이 있어서 가볍고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게 양 옆으로 스트랩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짧게 매면 이렇게 숄더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장 길게 만들면 이 정도까지도 돼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 형태로 멜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방은 뭔가 크로스백으로 착용을 하는 게 더 편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수납력이 좋은 미니 버킷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작은 편인데 필요한 물건들은 다 들어가는 편이어서 되게 휘뚜루마뚜루 잘 메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뚜벅이 여행으로 강릉을 다녀왔는데 그때 백팩 하나 메고 앞쪽에다가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다녔더니 이게 지갑이나 카메라처럼 자주 꺼내야 되는 물건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엄청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어요. 이 미니 사이즈에 쿠션, 핸드폰, 지갑, 보조배터리,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 파우치, 카메라, 미니 삼각대까지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스트랩을 쪼매주면은 버킷백. 쪼매나 보여도 진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내부에도 포켓이 있어가지고 자주 쓰는 물건들은 여기에다가 넣어두기도 하고요. 하단이랑 스트랩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탄탄하게 예쁘게 버킷백 모양을 잡아주는 것 같고 꾸안꾸 느낌 내기가 좋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토트로 들어도 예쁘고 크로스로 이렇게 메고 다녀도 귀엽고 되게 사랑스러운 디자인이지 않나요? 이 스트랩이랑 로고 자수가 새겨진 이 하트 뽀글이도 블랙이 아니라 네이비로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쁘게 포인트가 되고 기본적인 캔버스에 가죽이랑 이 뽀글이랑 자수까지 다양한 소재가 골고루 믹스가 돼 있어서 이게 캐주얼한 듯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제품은 아까 보여드린 이 제품이랑 비슷한 디자인이죠. 근데 얘보다는 조금 더 커서 좀 더 보부상이신 분들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하게 원마이웨어룩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버킷백입니다. 이 사이즈는 이제 아이패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 정도 높이에 되게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포켓 자체도 되게 넉넉한 편이고 이게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스트링을 쪼매서 예쁘게 버킷백 형태로 착용하기 좋습니다. 여기 바닥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밑에다가 깔고 물건을 챙겨가지고 싸기도 좋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 제품은 면으로만 돼 있어서 되게 가볍고 여기 스트랩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크로스나 숄더나 원하는 대로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킷백 디자인이 무난한 데일리 룩에도 그리고 트레이닝 세트 룩에도 편하게 코디하기가 좋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에코백을 좀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그때 간식이나
이렇게 짜잘짜잘한 물건들을 많이 넣으면 모양이 되게 울룩불룩 이상하게 잡히는 거 아시죠? 저처럼 얇고 긴 문서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작은 책이나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정말 알맞은 형태예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하자면 이게 실기 재료들 넣기가 정말 좋은 백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보리 캔버스에 하단에 이 베이지 톤온톤 배색이 되게 감성적이고 여기 레드 컬러로 하트 뽀글이 패치가 포인트가 되면서 더욱더 귀여움을 더해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음 제품도 레터링이 되어 있는 시그니처 하트 포인트가 있는 라인인데요. 아까 소개드렸던 버킷백은 캔버스 소재여서 이제 캐주얼한 무드가 강했는데 이 제품은 가죽 소재에 세련된 스퀘어 쉐입으로 되어 있고 이 체인 스트랩이 더해져서 좀 더 힙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이제 수업이나 업무 자료들 같은 거 말고 그 이후의 약속이 조금 더 중요하신 분들 좀 더 큐티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이고요. 또 사이즈 자체가 작은 편인데 나름 중요한 물건들은 다 들어가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보조 배터리, 지갑, 쿠션, 블루투스 이어폰, 립 이런 식으로 약속에 필요한 물건들은 다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나름 폭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띠형식의 마그네틱 클로징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윗면을 다 덮을 정도여서 내용물이 빠질 걱정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짧고 와이드한 형식의 가죽 띠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숄더로 연출하기도 좋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체인 스트랩으로 크로스백처럼 연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랩들이 다 탈착이 가능해서 좀 더 깔끔하게 떼가지고 착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쁘면 그냥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 연출을 하셔도 돼요. 이 제품은 블랙이랑 화이트로 다른 디자인은 다 동일한데 이 체인이나 금속 디테일이 화이트는 골드랑 매치가 되어 있고 블랙은 실버랑 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제 봄, 여름 시즌에 포인트가 되는 화사한 컬러의 캔디 미니 숄더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바이즐 스튜어트의 스테디셀러인 캔디 라인의 신상인데요. 천연 소가죽으로 터치감이 좋고 각진 쉐입에 화사한 컬러감들이 더해져서 더욱 귀엽게 상큼하게 연출하기 좋은 백들이에요. 화사한 컬러로는 퍼플이랑 코랄이 있고요. 조금 더 무난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블랙 색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백들은 그냥 바닥에 놓기 좀 그렇잖아요. 제품 하단에 스터드 장식이 있어 바닥에 그냥 놓아도 걱정이 없고요. 이게 베니틱백 형태로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 통으로 공간이 나와서 수납은 넉넉히 되는 편이에요. 이 제품도 로고가 있는 와이드 스트랩이랑 체인 스트랩 이렇게 두 가지가 매치가 되어 있는데 둘 다 탈부착이 가능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코디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재나 디자인은 고급지면서 컬러감이 화사하게 귀엽기 때문에 20대 초반 분들이 귀여운 느낌을 가지면서 격식을 차리고 싶으실 때나 전시를 보거나 하는 그런 데이트룩으로 특별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가방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홍대로 약속을 나가는데 이제 홍대에 있는 무신사 테라스에서 질바이질 스튜어트가 22년 썸머 캠페인으로 질 썸커밍이라는 여름 컨셉의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를 가보기로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약간 블랙 앤 화이트로 코디를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이 하트 포인트가 있는 체인 크로스백을 이렇게 딱 매가지고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짐을 한번 챙겨볼게요. 민증이랑 카드만 들어있는 지갑, 그리고 쿠션,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저는 배터리가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 보조 배터리, 브이로그를 찍을 거니까 카메라, 짠! 이렇게 알차게 다 담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홍대로 가볼까요? 무신사 어플에서 인증을 하면은 입장을 할 수가 있겠다. 17층으로. 진짜 높이 있구나. 질바이질 스튜어트. 오늘의 코디. 약간 거울이 왜곡이 심한데? 여기는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휴무일도 있는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가기 전일가 휴무라서 그렇게 남은 기간 동안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스카이라운지 같이 되어 있는데? 꺄울. 여기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이거 너 가방이랑 똑같은 거네? 어, 맞아. 나 이거 강릉 때 들고 갔던 거. 저 이거는 못 받았는데 얘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방이잖아. 이거 노트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방 같아. 저는 요거를 참여할 거예요. 너네는 안 할래? 스토리 나 스토리 올릴래. 이지. 이지. 아까 찍은 거 해야지. 여기서 찍은 거. 저는 요렇게. 질수 홈커밍 질바이 질수. 좀 귀여워. 좀 귀여운데? 어, 귀여워. 근데 귀여운 것 같아. 어, 귀엽네. 이거 마롱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이야, 이거. 누가 봐도 너 스타일이야. 이거 너무 상큼하다. 역시 난 요런 핑크가 최고야. 색도 귀여운 것 같아.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죠. 이거 5월 31일까지니까 꼭 다들 와가지고 이벤트 참여하면 요거 주는 것 같아요. 하트 손걸. 짜잔. 저희 이거 이벤트 참여한 거 손거울 이거예요. 저는 핑크예요.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둘째가 둘째. 다리가 없어서 이거 두 다리 있어?